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수 김호중 씨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지요. 가수 김호중이가 얼마 전에 사고를 냈는데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공연을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재명과 김호중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 유명인들, 이재명 또 김호중 맹비난 충격 대반전.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 김호중,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미스터트롯 할 때도 말이 많았지요. 그의 과거 전력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미스터트롯에서 임영웅과 함께 스타가 됐던 이 김호준. 김호중이가 지금 계속해서 지랄 발광을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충격 대 반전. 김호중은 이재명의 축소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해명이 다 얘기가 다르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뭔가 숨어있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모 시사 프로에서 민주당 패널이 하는 말, 이 말을 듣고 있느라니 어떻게 보면 김호중과 이재명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패널이 언급한 이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여러 기사를 종합하면 5월 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김호중 그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7시 30분 강남 유흥 주점에 갔습니다. 10시 50분 대리 기사를 불러 귀가. 김호중은 술은 안 마셨지만 피곤해서 대리 기사를 불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11시 40분 세컨드 카인 벤틀리를 몰고 나왔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 김호중은 공황장애 때문에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11시 50분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뒤 매니저 한 명이 운전해 경기도 구리시 호텔에 투숙하게 됩니다. 이후 17시간 동안 경찰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40분 김호중 매니저 투가 또 다른 사람 투가 김호중이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자수합니다. 본인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을 합니다. 또 다른 매니저 3가 등장해 벤틀리 블랙박스 메모리 칩 그것을 파손합니다. 5월 10일 오후 4시 반 경찰의 출석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김호중은 시인을 합니다. 술잔만 입에 댔지 술은 안 마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정황상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그 자리에서 도주한 뒤 매니저에게 증거를 조작하게 한 것 같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이 모든 걸 자신이 지시했다고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김호중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앞서서 언급한 민주당 패널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다른 프로에 나온 민주당 패널들도 비슷한 논조로 김호중을 규탄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다음 대목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증거 조작 시도에 대해서는 왜 모르쇠를 하고 있는 걸까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1회 최대의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대장동은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고 하더니 대선 때에는 난데없이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김호중이 그랬던 것처럼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고 덮어씌우는 것을 보면 뭔가 숨어있는 사연, 예컨대 개발 이익을 가져간 게 아닌지 의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김문기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이재명은 그를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호주 출장을 가서 골프도 치고 바다 낚시도 같이 갔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얘기하는 대목은 공황 장애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해놓고 며칠 뒤 콘서트를 연 김호중과 겹쳐집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를 미끼로 후원금을 편취했다는 성남FC 사건. 이재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경찰이 언론에 흘려 위협 부풀리기를 한다. 이는 선거 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범죄라며 거부해 버렸습니다. 경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호중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화용, 김성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화용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자신의 진술이 검찰이 준 술과 연어에 회유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검찰에 의해 모조리 반박되는 이화영의 진술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김호중의 매니저가 연상됩니다. 이것 말고도 비슷한 점이 수도 없이 많지만 지면상 생략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음입니다. 왜 민주당 패널들은 김호중 때 그랬던 것과는 달리 이재명의 일관성 결여와 조사 거부, 증거 조작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 판단을 정지시키는 주술을 쓰기라도 하는 걸까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충격 대반전. 김호중은 이재명의 축소판입니다. 김호중이 작은 우물이면 이재명은 태평양입니다. 자, 이제 유명인들이 평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재명과 김호중이 데칼코마니. 첫째는 이 음주운전. 어. 네. 이재명이 했잖아. 응. 어. 근데 이재명은 잡혔고. 예. 근데 김호중은 안 잡힌 건 있지만. 그렇죠. 음주운전 했다고 봐야죠. 예, 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범인 도피. 이재명도 이제 그 두 번 도망갔거든요. 예. 근데 그때 여자 집에 있었느냐. 뭐 동생 신분증 갖고 도망간 데 있잖아. 네. 그때 검사 사칭하고 특수공무방해. 예. 두 번 도망갔잖아요. 예, 예. 여기 비슷하고요. 예. 그 다음에 증거인멸. 이재명도 이제 이화영이나 박찬대 통해서 계속 이제 그 말을 이화영이 진술을 회유하잖아요. 네. 이런 게 증거인멸 교사거든요. 예. 그것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예우 변호사. 예. 이번에 조남관 변호사를 썼어요. 지금 이재명이도 정관 쓰잖아요. 그 예. 마지막에 가장 공통점이 뻔뻔하게 반성 안 하고 본업을 한다는 거죠. 아. 오늘 김호중이도 공연하고 어. 이재명이도 지금 정치 뻔뻔하게 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섯 가지 공통점입니다. 이재명과 자, 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재명과 김호중의 데칼코마니.
이번에 김호중 씨가 보여준 행태는 뺑소니가 있죠.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음주 측정받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시했다고 나선 대표가 있어요. 제가 이 김호중 씨 얘기를 이게 며칠째 시끌시끌했지만 아 이건 뭐 연예계 기사니까 넘어갔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자꾸 볼수록 이 조국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 행태가 이재명 뺨칠 정도의 뻔뻔함이 있어서 결국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무슨 논란이 생기면 애들 볼까 겁난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렇게 정치인을 비난하잖아요. 예, 이재명의 영향이 이 김호중 사건에 그대로 투사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법이 아주 비슷해요. 뻔뻔함도 똑같습니다. 아는 맛보다 맛있는 비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